마지막 시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유럽 도자기 분단하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유럽 도자기가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와 그리고 마지막 근대 시절 한국 도자기의 최후 뭐 그런 모습을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근대 이후의 도자기들은 현대 도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뭐 그까지 얘기하기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책도 이 도자기로 본 세계사 이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이 책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읽어 오신 것 같은데 이 책을 바탕으로 강연하는 마지막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로 황준이고요. 여러분 혹시 대형 박물관 가보신 분 대형 박물관 또 여러분 같은 대형 박물관 안 가신 분이 좀 드물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서 영국은 웬만하면 가는데 대형 박물관은 영국 가면 무조건 가니까 돈도 안 받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프랑스 루브르랑 더불어서 루브르보다 오히려 대형 박물관을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싶은데 한국인들은 그래서 대형 박물관을 가보시면 온갖 유물들이 다 있죠. 정말 놀랄 정도인데 저도 진짜 다음 생에는 영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할 정도로 근데 영국이 요즘에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영국에 사는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지금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지금 한국 폭등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영국에 비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국이 이러고 있는데 이 대형 박물관 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와 질을 자랑하는 중국 도자기라 해가지고 여기 제가 전번에 설명했던 그 도자기 등장했죠. 지정형 도자기라고 하는 그거를 딱 알려준 천연 자료로서의 도자기입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 청화자기가 바로 요겁니다. 왜? 천연 자료로서 정확하게 청화자기 제작 시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 외에 명나라나 이런 도자기들이 가득 있어요. 명청 할 거 없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실에 가가지고 이 중국 도자기 전시실 보다 보면 거의 대만의 고궁박물원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아닐까 저거 과장을 붙여서 그 정도로 레벨이 높습니다. 어떤 세계 어떤 박물관을 가도 이 정도로 레벨을 갖추고 있는 데는 드물어요. 중국 도자기 부분에서 아마 중국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 가도 일본이 뭐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을 비롯한 도쿄 국립박물관이나 여러 박물관에 이제 도자기들이 전시는 돼 있는데 영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르브르는 사실 중국 도자기 얼마 없긴 하지만 옆에 저 아시아 박물관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기미 박물관,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기타 뭐 여러 박물관을 다 합쳐도 이 도자기 질에 있어서 양은 모르겠네. 질에 있어서 양, 질 모두 합쳐서 영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정도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중국 도자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성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최고 관유가 청지파입니다. 이게 전부 관유, 여요, 이게 여요, 균요. 그다음에 뭐 청나라 때 관유. 그러니까 강연 지난 강연 때 말씀드렸던 그게 최고급 도자기들 정말 상품.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마 이런 여요 같은 거 한 점만 있어도. 정말 아닐 거예요. 왜 여유 한 점이 400억, 500억씩 하기 때문에 한 점만 있어도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람객들이 미어 터지듯이 아마 방문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도자기들이 쌓여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아무리 영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세계를 장악하면서 온갖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세트를 막 무진장 컬렉션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컬렉션 했단 말이죠. 그게 이 제2차 아편전쟁이랑 관련. 이 아편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동맹을 맺고 열심히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해가지고 궁전, 궁궐 같은 걸 막 불태우고 막 하죠.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프랑스가 그 강화도 행궁을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 가져간 거.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KTX 예전에 떼집인지 그거 할 때 뭐 죽겠다 말겠다 하다 빌려오는 척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열심히 보시고 이 베이징 쪽으로 와가지고 요거 베이징 근교에 위치한 원명원을 연합군이 완전히 박살을 내립니다. 이 원명원 여기가 이제 걸룽제 때 아주 크게 만든 궁전이고 걸룽제가 이 궁궐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장한 작품들 있잖아요. 도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여기 또 보관을 다 시켜놨어요. 이게 털린 겁니다. 이게 털리면서 그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뭐 이게 중에 일부는 뭐 원명원이 아닌 다른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유입된 것도 있는데 원명원에서 그대로 뜯겨서 온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궁궐 약탈의 결과물이 바로 그것이다. 근데 이 궁궐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중국식 건물이 아니고 중국식 틱한데 유럽 건물 틱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걸룽제가 유럽 문화에 워낙 심취해 있어서 유럽 기술자들과 유럽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국 형태의 그 재료를 바탕으로 유럽 건물을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깨져서 이렇게 이걸 복원해가지고 중국에 또 복원한 어떤 궁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리고 안에 있는 유물들을 다 들고 갔다. 힘이 세면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자국 내에서는 문명이 통하는데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는 이 문명이 안 통할 때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살을 내고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요 프랑스 경매에 등장한 원명은 12지장 중 토끼와 쥐가 이게 경매에 올라왔다가 중국인이 가져갔는 첫 해로 꽃이 최고가를 불러놓고 안 가져가가지고 뭐 문제 생겼는데 외교적 그걸로 해가지고 대충 이 도자 이 청동상을 중국에 건네주면서 끝나는 그런 스토리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중국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저 경제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받아오기 위해서 눈치 보던 시절. 요즘 완전 중국이 만민의 적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게 다 원명원에 있었던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 여기서 나옵니다. 걸룽제 시절 선교사에서 규세페 카스틸리오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서양식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일조했다 이해합니다. 이 규세페 이 인물이 요런 그림도 그리고 지난번 강연에 나왔던 이 걸룽제 서양식으로 그렸던 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동양 느낌. 이게 여요에다가 꽃을 딱 꽂아놨거든요. 여요 그릇에다. 이것도 동양적 느낌을 서양식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런 것도 원래 동양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말 같은 거, 여진 좋게 좋아한 말 같은 거를 서양식으로 그린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주세페라는 인물이 이렇게 걸룽제 옆에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서양식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걸룽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문물에 심취를 했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이런 건축물까지 완성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청나라만의 비단 청나라만의 문화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 인물이 그 유명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그 프랑스 최고 절정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최고 절정기라는 게 바로 이런 왕조 시절 최고 절정기, 절대 왕조라고 하는 그 최고 절정기 때 루이 14세인데 이 인물 시절에 만들어진 이게 이제 카페트예요. 카페트. 청나라 강희제 일화를 그린 천문학자들이라고 강희제와 여러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카페트로. 물론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동양인처럼 생긴 서양인처럼 생긴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인간들인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튀긴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여전히 궁중에서 활동하는 그 서양인이 등장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강희제라는 황제가 중국이 있는데 청나라 있는데 그렇게 청나라 통치를 잘하고 훌륭하다더라 인품이 이게 유럽에도 알려진 거예요. 루이 14세. 그 나중에 홍정제도 알려지고 걸룽제도 알려집니다. 유럽에. 그러면서 동양에 대한 환상도 생겨요. 이단 종교를 믿고 있지만 저들은 저렇게 통치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 왕들은 왜 저렇게 정치를 엉터리로 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왜? 당시 유럽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를 동경할 정도의 비슷한 레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경제 규모나 문화 수준이 높아지니까
K-POP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K-드라마라든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건데, 이런 유행을 타는 것도 어찌 보면 한국의 격이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서양이든 외국에 있는 선진국의 사람들도 저 정도만 나도 즐길만 해 하는 그런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양 문명에 대한 동경이 서로 충족이 될 수 있는 레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쪽의 레벨이 월등하게 높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1670년에 자기 트리아논이라는 건물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 루이 14세트에 만들어졌는데 자기의 트리아논. 그래서 위에 도자기들을 이렇게 청아백자를 막 까는 거예요. 근데 이 청아백자가 정확하면 청아백자가 아니고 독입니다. 독이. 독일을 이 네덜란드로부터 독일을 이게 신청해서 요청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청아백자처럼 깐 거예요. 깔아가지고 중국 건물 형식으로 대충 대략 느낌으로 만든 건물이다. 지금 이건 건물 없어졌는데 이제 루이 14세 시절 네덜란드 기술 제공으로 프랑스 도예가들이 제작한 청아 독이들, 독이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들이 이 동양 그림이에요. 동양풍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중국에 대한 그 관심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프랑스에서 만든 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양 그림들이 등장한다. 이건 깨진 막 흔적들인데 옛날에 이렇게 이 위에를 장식했던 지붕을 장식했던 청아 독인이죠. 청아 백자가 아니고 청아 자기가 아니고 청아 독인, 청아 독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중국과 서유럽 간의 호기심이 서로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교류를 하긴 쉽지 않았어요. 서로.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지만 거리가 멀 만큼 서로 관심은 더 높아질 수 없어요. 내 적이 될 확률이 적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국경에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적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긴장감이 높은데 우리가 거리가 멀리는 나라는 서로 손도 잡습니다. 최근에 뭐 폴란드랑 대한민국이 열심히 무기 수출하면서 막 마치 갑자기 등장한 동맹국처럼 막 승적이 되는데 한번 보니까 폴란드도 러시아한테 때려맞고 맞을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국경을 사실상 지키고 있는 나라처럼 됐다고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한테 잘못하면 얻어맞는 국가인데 국경을 지키는 국가처럼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막 교류가 나. 몇 년 전에 폴란드 미술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어요. 폴란드 미술 하고 보시면 그 내용 보니까 뭐 동영상 같은 거 나와서 폴란드의 역사나 이런 과정들을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그거 보니까 한국 역사랑 너무 닮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부각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폴란드가 갑자기 이러더니 한국과 준 동맹국 느낌의 어떤 국가라고 올라갔는데 세상이란 그렇게 모른다. 근데 우리랑 폴란드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 폴란드가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었으면 사이가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위가 이렇게 멀고 이렇게 머니까 서로 동경을 할 적대심을 가지진 않았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둘이서 이 둘을 서로 교류를 연결해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옆에. 이나.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죠.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 1299년에서 1922년 사이에 존재했던 거대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중계, 요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있었고, 당시 이슬람은 또 이런 상업 같은데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걸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부를 또 상징하는 오스만 투르크의 힘이었죠.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도 여전히 그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저 지역 전부 장악했는데, 다 우리 똘마니들 말이지. 얘네들이 지금 다 독립해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한때 우리 다 똘마니고 우리가 미안한데 지금은 쉽지 않다. 이거. 요즘에 또 터키 이름도 바꾸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토카프 궁전에는 현재 5천여 점의 백자를 소장합니다. 이 백자를 소장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으로부터 이런 도자기를 수입을 해서 여기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권력자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 궁전에, 토카프 궁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3개월 정도 강연했으니까, 한 1개월 반 전에 아마 강연할 때, 여기에 명나라,
또 원나라 청아백자들 많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고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것뿐만 아니라 일본 도자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16세기까지 서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한 이슬람 상인들은 이렇게 이슬람 상인들이 이렇게 무역을 많이 장악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이슬람 상인들.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세금 무역을 하다 보니까 송나라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무역을 참가를 안 합니다. 물론 명나라 후기 되면은 이 일부의 중국인들도 막 무역에 참가하고 하는데 국법으로 무역을 한 사람들은 그다지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장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이슬람 상인들이 이 기업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쫙 바다를 운영했죠. 이슬람 상인들이 바다를 운영해서 도자기를 열심히 수출을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 옮겨오는 겁니다. 여기 옮겨오는 중에 일부가 또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야들이 쓰고 나서 남은 일부 물건들이 또 여유를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런 도자기를 점차 만나면서 아니 아시아 저기에는 이렇게 생긴 자기가 있구나. 우리가 감히 만들 수 없는 레벨 이런 그릇들. 과연 아시아에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꿈을 갖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여기를 뚫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오스만 투르크가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지? 이 바다를 여기를 안 하고 지중해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면 지중해를 뚫어서 얘네들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지중해를 들고 이제 싸움도 벌어지는데 여튼 명나라 A급 도자기가 오스만 트로크에 이렇게 찾아가죠. 이런 도자기 명나라 A급 이 기형 같은 것도 당시 이슬람인들이 좋아하는 기형들 이런 형태예요. 실제로 명나라 황관들이 이슬람을 믿는 황관들이 많았다. 그래서 명나라 내 황제가 쓰는 그런 물건들에도 이슬람틱한 금속기, 이슬람에서 만들어진 듯한 금속기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디자인을 또 도자기 디자인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도자기 중 일부가 이슬람으로 건너가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오! 자국에서 사용한 도자기 느낌이 있으니까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자기들 많이 존재한다 사실이에요. 이게 토카프 광물관에도 있고 명나라 그 황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도자기들이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리움 전시에도 이렇게 주전자 형태의 이런 그릇 등장한 거 아시죠? 물론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백자이긴 했지만, 백자 형태이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릇들, 금속기 형태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그릇이 나왔는데, 뭐, 요 정도 레벨은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뭐, 조선의 미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도자기 질! 그 질적인 면에서는 이 시대는 절대 명나라 도자기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코발트 재료의 성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대요. 요즘 들어서 과학적인 걸로 이제 성분 조사를 하잖아요. 예전엔 과학적인 거 모르고 그냥 질감, 느낌 이런 걸로 본 건데 특히 아시아 쪽은 분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성분이 몇 프로 이게 아니고 근데 이 흙의 느낌이 뭐라 이거야? 제작된 후에 만져봤을 때 이 느낌이 뭐라 이런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근대 이후에 현대 들어가지고 코발트가 아니라 흙, 백토 흙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재료를 조사해 보니까 뭐 확실히 백토 자체가 중국 것이 우리 한반도 것보다 훨씬 질이 좋다. 그래서 안 무너지고 훌륭한 그릇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토 자체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릇의 질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슬람 문양이 새겨진 명나라 청아백자도 많이 실렸습니다. 이슬람 문양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이게 명나라에서도 이런 도자기를 사용을 했고 서아시아로도 이런 도자기들이 수출이 됩니다. 그만큼 서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요 지역을 이 명나라에서도 여기 중군이 강한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거. 청나라로 넘어가면 청나라에서 이제 유럽에 여기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한때 어마무시한 나라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거대한 제국이 하나 있는데 쟤네들 정도야 우리가 좀 인정해 주자.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이런 A급 도자기들을 오스만 투르크로 보내줬다 이거죠. 이게 준관역급 도자기입니다. 질이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랄 만큼 치죠. 그러면 관용은 아닌데 관용급 도자기라고 보죠. 진짜 관용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다고 봐도 관용 아닌데 이 명나라에서는 신분제에 딱 맞춰서 명나라 황제가 쓰는 그릇과 그 밑에 사람들이 쓰는 그릇의 질이 좀 달랐어요.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명나라 황제 그리고 명나라 황제 밑에 있는 여러 왕들 있잖아요. 주씨를 성을 갖고 있는 주원장의 후손인데 왕들 번왕이죠. 번왕들 그들한테 보내는 그릇은 황제한테 보내는 관용보다 급을 좀 낮춰서 제작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낮춰서 보내는 이 번왕급 그릇보다 약간 질이 좋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릇들은 이 오스만 트루크에 보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스만 트루크를 높게 평가했다. 이 황제라는 인물이 볼 때도 쟤네들은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권력자라고 인식을 하고 그릇들을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릇을 바탕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즈닉 독이라는 것들이 이제 오스만 지역에서 이제 발전, 터키 지역에서 이제 발전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명나라 청화백제예요. 명나라 선덕제 시절에 명나라 청화백제. 근데 이 옆에 보이죠? 어떻게 모양이? 디자인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뭐다? 이즈닉 독입니다. 독이. 그러니까. 자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졌는데 굉장히 질을 높게 만들고 있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자기랑 딱 부딪히는 순간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곁으로 볼 때는 오, 차이가 안 느껴져요. 오 괜찮은데? 물론 쓰임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기만큼 자주 오래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어떤 느낌 오, 이 정도면 좋아 이런 느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모방하고 문양도 모방을 하면서 이즈닉 도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 도자기 자체는 수입을 하지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명나라나 이런 데서 받아보고 중국으로부터 유학이 받아보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래서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은 대중적인 가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급이나 여러 사람들은 사용은 하고 싶은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도자기를 제작을 해서 이제 뿌리는 거죠. 이런 도기를 사용해라. 자기는 아니어도 이 정도 지기한으로 써라. 쓸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기가 만들어지면서 명나라 도자기, 중국 도자기를 모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중국 도자기를 모방하면서도 다양한 청화기물이 이제 등장해요. 이런 도자기들도 다 보면 중국 도자기를 모방을 하다가 자국 형식으로 좀 발전을 시키면서 여러 문양들을 자국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기들입니다. 도기들이. 기본적으로 겉모습은 깔끔한데 자기 정도의 질은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대 문화에서 볼 때는 상당한 레벨의 그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어쨌든 곁으로 볼 때는 비스무리하니까. 그게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여기 이즈닉동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네. 오스만 투르크 지역에서 제작되던 최고급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독이들도 독이와 이 자기들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유럽인들도 점차 독이랑 자기를 구별하는 눈을 갖추게 됩니다. 왜? 처음에는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독이 자기 구별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다 독이 자기 문화에 살고 있다 보니까 대충 만져보면 아 이거 질감이 별론데? 이건 도자기, 이건 자기는 저지? 이거 아마 구별이 다 되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부엌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백화점 가셔가지고 그릇들 세일한다고 가가지고 만져서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별론데? 이거 지금 고급인데?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고급 그릇은 만져보면 요즘은 새 그릇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느낌도 좋아요. 이렇게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느껴요. 근데 맨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할 때도 이 이즈닉 독이나 이런 이송 오스만 트루크에서 만든 독이들이 은근 유럽에서 인기일 겁니다. 인기일 거예요. 오 이런 독이를 이런 그릇들을 사용해 이슬람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슬람이 문화나 경제적으로 유럽보다 위협기 때문에 이거 놀란 거야. 근데 간혹 중간에 하나하나씩 도자기, 이 중국 자기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이제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슬람에서 만든 도끼다. 여기서 간간이 있게 들어온다는 이 자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그릇이야.
차원이 잡아서 그러시니까 점차 우리도 이 자기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 이쪽부터 르네상스나 요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멀리는 유럽 영국까지 이때는 영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여가지고 좀 많이 처지는 지역이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무렵.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여기 유명하죠. 메디치 가문 이런 위대한 건축물로 올렸다 해가지고 위대한 시대 메디치 가문인데 이 메디치 가문에서 이렇게 16세기 후반에 중국 도자기를 모방한 메디치 도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메디치 도기는 이슬람에서 제작한 이런 도기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도기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자기네들 사용하던 토기나 이런 도기, 일반 도기보다 훨씬 질이 높은 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슬람에서 제작하는 저 도기 기술을 가져와봐. 기술자들을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도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림들의 형태는 중국 도자기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학 같은 게 등장, 이런 중국풍의 그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를 생산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기 생산할 능력을 안 되니까 도기로 한번 만족하는 겁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돈으로 절대 꿀리지 않는 가문이었어요. 돈적으로 유럽 당시 유럽에서는 오죽하면 나중에 왕족들이랑 결혼을 하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성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가문이죠. 근데 야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도기밖에 못 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청하 자기에 대한 선망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시작이 만들어진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드디어 유럽인들도 우리도 한번 제작해보자 하는 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청하나라보다 불어서 이쟁인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이런 독일들. 이런 독일들이 결국에 메디치 가문이 만든 독일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매에 간간히 등장한다는 사실. 미술 경매.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에 가끔씩 이렇게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거 딱 수집해놓으면은, 유럽과 연결성에 있는 청아백자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수집을 안 하죠. 수집을 안 합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같은 박물관에 이런 걸 또 많이 수집을 해놨어요. 메트로폴리탄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유럽과의 그 끈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문화의 연결점을 찾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즈닉 도기의 영향을 받은 메디치 가문의 도기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도기들. 그리고 1538년에 해전이 벌어지고 무슨 해전 두 가지 해전이 벌어졌는데 오스만 투르크와 성냥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또 이겼다 뭐다 하는데 여하튼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까지 이제 장악하는 위력을 보여주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동양과 무역선에 갖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은 더 세져버립니다. 더 세져버리니까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는 이탈리아나 저기 이게 해가지고 중개무역을 받아오는 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오스만 투르크는 가는 갈수록 강세해지는 것 같고 그만 삥 돌라서 다른 방법으로 바다를 통해서 한번 중국 인도를 한번 가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 아이디어가 실천이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진짜 실행으로 옮기는 또라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또라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로 가기도 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인도 가겠다. 여기에서 아프리카 여기 찍고 이렇게 가서 인도를 가고 중국을 가겠다. 이런 완전 똘팍한 사람들이 도전한 거야. 이거는 죽음을 담고한 거야. 당시 배 크기도 엄청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나라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배보다 훨씬 작은 배로 이 바다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죽으면서 일부는 성공하면 큰 물을 얻으니까 이런 도전을 시작하는 거야. 도전을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기 시작해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에
유럽의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니, 굳이 이 길과 이 자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얻는 방법이 있잖아. 이런 식의 머리가 탁 깨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결국에 머리가 깨지 않으면 어떤 시대로 발전합니다. 우리 조선 후기 보세요. 완전히 망한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깨지 못하고 이 조선 한반도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에는 저기 청나라 여진 애들이 저 완전 청나라 때문에 눌리고 남으로는 일본한테 우리가 눌리고 하니까 이 안에서 사람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안에서 장자 세습이라 해가지고 장자한테 재산 80%를 물려주고 차자한테는 한 15% 줄까? 나머지는 재산 없고 서자는 아예 그냥 굶어 죽던 말들 하고 딸들도 뭐 너희들은 뭐 물건이지 사람 아니야 이거 이러고 있는 문화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데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세계관이 완전 깨지고 나니까 예전에 조선 전기마저 세계관이 넓었거든요. 우리가 여진도 깔아뭉개고 일본도 깔아뭉개고 중국 다음이다 하니까 세계관이 넓어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막 장난을 쳤는데 세계? 아시아를 상대로 장난을 쳤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내부의 사람 때렸던 내부에 그게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다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이게 틀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이 없이 이게 옷에만 틀고 필요 없이 우리가 알아서 뚫겠다. 좀 위험 부담이 있으면 어때? 그만큼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죽음을 각오한 도전도 해보는 거.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스페인과 폴라스카의 전성기가 잠깐 지속되다 사라지긴 하지만 이런 전성기를 또 유지하는 힘도 바로 이런 도전 정신. 바다를 건너서 죽어도 좋다는 이 도전 정신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시작된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입니다. 희망국가요 콜럼버스 신대륙 바스코다마 힌도양 아메리카는 이때 전부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거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인들이 이제서 드디어 뭐가 되냐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가 다시 역전되는 순간 원래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로마가 한 나라보다 경제랑 인구 규모가 높았다 하더라고요. 한 나라 때 동시대. 그다음 로마가 깨진 때부터 이제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중앙 여기 오스만 여기 아랍 쪽이 좀 유행한 그렇게 뜨다가 이제 요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 다시 유럽이 팍 뜨기 시작하면서 동등한 경제 규모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에 근대 시절에 산업화 성공하면서 유럽이 팍 올라가고 있죠. 아시아는 완전히 깨갱되버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15세기, 16세기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시아 요쪽 지역에 하얀 피부에 수염을 이만큼 단 붉은 수염이라고 했는데 왜 수염이 막 색깔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와가지고 희한한 물건들을 막 전달해줘. 아 이게 어느 게 있는 물건인데 말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명나라나 이 일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상인이 조총을 일본에 전달. 1543. 조총 전달. 이게 결국 임진왜란 발생하는 큰 그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조총 딱 전달. 포르투갈.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던 가져간 상선. 카라카스 형제. 이거 지난번에 설명한 또 나오죠. 계속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앞에 이거 보이고 카라카스의 음반의 카라카스. 여기 유럽에 있는 도자기들을 끌고 이제 가져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배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거 줘. 니들은 이거 내놔.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하여튼,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으로 일본군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판옥선의 원체 판옥선이 일본 배보다 튼튼하고 훌륭한 것도 있고, 화포로 뭐 이렇게 있고 무장도 돼 있고 그리고 뭐 전략도 뛰어나고 이순신 장군은 절대 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대.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전쟁을 안 하고 유리할 때만 전쟁을 했고. 근데 유럽에는 이미 그거보다 높이가 한 3, 4배 더 높은 배들이 더 거대한 대포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배들은 여기 등장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화포나 이런 세계에서는 아시아가 이기기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계속 중국 화포가 아니라 이 서양에서 가져온 화포들을 계속 도입을 해요. 대표적인 게 홍위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화양입니다. 그리고 17세기 들어오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장악합니다.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대가 사라지고 네덜란드 시대가 돼요. 네덜란드인들이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여기 잠깐 여기 지역을 하나의 중간 기착지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면 여기서 다 정리해서 다 가져. 이런 시대를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 조선만은 딱 버리고 갔다. 이 조선을 왜 안 건드렸는지 좀 아쉬워요. 이 조선을 좀 건드려서 우리도 딱 깨졌어야 되는데 물론 네덜란드인들이 아예 안 온 건 아니죠. 뭐 하멜도 있고 하멜이 오니까 하멜과 통역을 해줬다는 또 그 네덜란드 출신의 어떤 조선인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배하다가 표류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끈이 있었다는 거. 왜 이렇게 조선 후기는 이렇게 되버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장악하면서 도자기 수입은 더더욱도 압도적으로 많아지겠죠. 지금 이 돼지마라고 뭐 저번 시간에 얘네 돼지마 여기 나오는 거야 돼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일본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놨죠. 여기서만 활동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본에서는 이런 배들 유럽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 유럽 애들이 얼마나 크고 대포도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 자들은 강력한 뭐는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인식, 우리는 아예 이런 인식도 없었죠. 이양선이 나타나, 저거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기록만 있고, 저 이양선과 어떤 형식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는데, 일본은 여하튼 이양선도 이렇게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중국 크라크 자기를 모방한 일본 청아백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다 이제 크라크 자기를 모방한 일본 노래. 명청 교체기 때, 명나라 도자기들을 이제 유럽으로 갖다 팔던 네덜란드인들이 갑자기 명청 교체기라 해가지고 청나라 쪽에서 바다 무역을 금지시키고 실제로 이 해안가에 있는 도자기 요들이 많이 부서지면서 예전처럼 도자기 생산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미 도자기 이 자기 청하 백제라는 맛에 취한 유럽의 귀족이나 왕실에서는 자기를 계속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야. 요청하는데 물건은 없으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니들이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표본을 보여봐라. 모델을 보여주니까 괜찮네. 그러면은 코발트는 우리가 부여할 테니까 니들이 백자, 청아 백자를 만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은 코발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와서 사용했는데 중국이 수입이 안 되면은 멈춰요. 왜? 중국의 코발트가 가격이 비싸서 수입을 못하니까 우리는 청아백자 못 만들겠네. 그러다 나중에 명청 교체가 돼가지고 아예 중국에서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우리 조선에서 보낸 사신들을 가져온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 청아 코발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철화로 그림을 그립니다. 철화백자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있었는데 유럽 이 일본인들은 어쨌든 모델을 보여주고 뭘 해보니까 알아서 코발트를 네덜란드인들이 구해옵니다. 왜? 물건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당장 저걸 팔면 유럽에 갖다 팔면 돈이 되는데 돈이 멈춘 거야. 어떻게든 구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도 청아백자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거를 어쨌든 유럽과 끈이 있어서 수출하는 어떤 느낌이 있고 그리고 조선의 왕실의 종선 이 정부에서도 외국과 수출을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고 이 부를 통해서 부국강병이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더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역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전혀 무지하고 명나라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예 갈 수도 없었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청아백자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네덜란드에서도 나중에 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네덜란드 도기 기술과 요 기술들이 일본 영향으로 만들어져요. 이 당시 일본과의 교류 때문에 돈독한 교류가 만들어지니까 일본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자국에다가 그 도자기 요들을 만들어서 자기네 도기, 청하 자기를 모방한 도기들을 이제 제작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의 도기 기술을, 유럽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일정한 기술을 또 일본이 보내주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기술 전달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럽에는 이렇게 중국식 가구, 이 중국식으로 만든 가구예요. 자기네 유럽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도자기를 다 이렇게 깔아놓고 귀족들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손님들이 딱 봤을 때, 오, 이거 부자네, 이거 돈 좀 벌었네, 이런 느낌을 가져가줬다. 이런 식으로. 청왕, 이게 이제 명청 교체기 때 이게 이제 수출되는 도자기들, 이 청나라 초기 때 도자기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도자기들이 유럽 런던의 그 고미술 가게 가면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왜? 한 해에 300만 점씩 수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런 도자기들이 쌓여 있어요. 가격도 엄청 저렴한 건 엄청 저렴해. 이렇게 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도자기를 수입해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집마다 이렇게 유럽 중국식으로 가구를 꾸미고 중국식 그림을 대충 그려. 중국인들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런데 유럽인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도자기를 싹 까는 거야. 왕들은 그때 뭐하고 있어요? 왕이나 고무 백작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궁궐 한 층에다가 그냥 도자기 깔아놓고 딱 깔았죠. 중국풍으로 한다고. 아, 아까 전에 루이 14세 보셨죠? 루이 14세. 루이 14세처럼 궁전 하나를 중국식으로 꾸미는 거, 독일어 딱 지붕 깔아놓고 그러는 거. 자기네들은 또 그 정도 돈은 없어요. 뭐야? 중국에서 모든 자재를 자기로 인수해서 지붕까지 깔 능력은 안 되는데, 그거를 모방한 독일 같은 거는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까는 거죠. 이게 엄청난 유행인 거예요. 누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보다 재미있는 걸 봤는데, 강남, 요즘 얘기는 아니고 2000년 한 중반 얘기니까, 2000년 중반, 강남에서 소비하는 그 액수보다 분당에서 소비되는 액수, 가구당 소비되는 액수가 더 높대요.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강남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은 좀 부자일 수도 있는데, 빌라도 있고, 막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통계서 딱 내면은 쭉 통계가 쭉 떨어지나 봐요. 근데 분당은 아파트 쫙 똑같은 사람끼리 살잖아요. 거의 비슷한 그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쫙 살고 있거든. 그게 넓이가 얼마나 넓어요. 거의 막 인구가 한 40만, 50만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한대요. 어? 야, 아무개 쟤는 자동차 뭘로 바꿨다는데? 아무개 B는 저 이번에 저 리모델링해서 집을 싹 저렇게 꾸몄다는데? 누군 가구를 저걸 샀다는데?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보다 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소비하는 돈이 분당이 더 높았다. 통계.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걸 제가 보고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집집마다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아이씨, 나도 이거 만들어. 어, 만드는 거야. 이거만. 이것도 안 되면은 결국에 이 중국 도자기 먹고 하는 사람은 저 네덜란드 독이라도 우회 와서 이걸 만들어야 돼. 네덜란드 독이든 어디서 가져와서 이것을 꾸며놔야지 내가, 아, 그래도 너 사는 놈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리니까 도자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수출된 거예요. 아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식용 도자기도 엄청 수출된 거예요. 이게 장식용이 아닌데 중국에서는 사용하다 그냥 버리는 도자기인데 여기서는 난리가 벅석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게 중국 도자기고 어떤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만든 도자기 같아요. 모르겠죠. 그냥 봐서 모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고 이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중국, 네덜란드. 그래요. 아까 전에 그 어디야 오스만 트루코에서 만든 독일 보셨죠? 오스만 트루코에서도 중국 도자기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독일을 생산하다 보니까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중국 자기를 원하는 수요는 있는데 그 자기 수요를 못 맞춰주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로 생산해서 보여주겠다. 근데 어차피 자기 생산해도 니들 쓰지 않고 이렇게 장식해 놓으니까 어차피 장식해 놓으면 이거 또 모양 똑같거든. 누가 저거 올려놓으면 저거 네덜란드 거야? 얘가 아니고 중국 거야? 해도 사람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림도 모방해. 이 그림의 이런 느낌이 이 중국에는 뭐 그림의 요게 어떤 뭐 다복을 상징하고 뭐 어떤 게 등장하면 수면 뭐 이런 게 굉장히 그런 느낌 모르고 그냥 모방해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네덜란드도 이렇게 델프트 독이라는 게 인기일 겁니다. 근데 이들도 어마어마한 부
아까 전에 봤던 그 이탈리아 한 가문, 한 가문의 그 부부보다 더 많은 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전체 무역, 유럽 무역을 한때는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까지는 생산을 못했어요. 자기는 생산 못했어요. 왜? 이들도 자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흙에다가 조금 더 질 좋게 뭘 해가지고 온도 높게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유리 느낌, 유리로 이제 유리를 조금 조금씩 넣어 유리 같은 그 재료를 이제 아까 보면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봤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뭘 만드는 거 아 여기에 뭔가 중국 놈들은 요 아 중국 놈이 중국인들은 여기다 뭘 해가지고 더 튼튼한 이 단계가 왔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그대로 만들겠는데 안에 있는 질은 못 만들겠다. 이게 아니 델프트 도기도 여전히 뚫지 못한 한계였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이걸 결국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튼 중국풍의 델프트 도기는 상당한 인기를 누립니다.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이 보면 중국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고사 중국인 고사를 이렇게 새긴 델프트 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델프트 도기 여기 부처님 같은 게 생겨요. 부처님. 부처님이 부처님인지 보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인들은 대충 그림 모양에 그린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렇게 델프트 도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델프트 도기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뭘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 수집하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기, 이런 도기. 근데 이런 도기도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은근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어서. 그 조선 도자기 한 점 수집할 돈으로 하면은 꽤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수집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이름 영원히 좀 남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숨어 있는 이름 올리기 작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기들요 델프트 도기라. 물론 이 도기를 만드는 생산하는 요 같은 거는 이 일본에서 도입한 요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했어요. 이렇게. 이건 일본풍 델프트. 일본풍 델프트 도기. 일본에서 수출하는 그 도자기들 있잖아요. 일본 수출 자기들, 유럽에 수출한 자기들은 모방을 해서 일본풍을 또 사랑하는 유럽 고객들한테 아 일본 도자기 비싸지, 일본 자기들 비싸니까 우리 델프트 도기를 쓰세요. 델프트에서 이렇게 하냐? 이거 일본풍이네, 이거 써야지.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의 도기들도 존재했다. 델프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했죠. 네덜란드에서. 지금도 네덜란드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인들이 이 깨어있는 사고, 돈의 향해서는 깨어있는 사고, 뭐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델프트 도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델프트의 도기들이 진짜 장사 잘 되는 건 요거였대요. 타일이었대요. 타일. 이 벽 타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럽풍 그림들을 그려놓고 화장실, 부엌, 기타 이런 건데 내가 막 타일을 까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부엌에 타일들 깔려있죠. 타일들 깔려있죠. 요게 그겁니다. 이게 똥 싸는데 변기. 근데 여기도 이렇게 타일을 깔아놓으니까 똥을 싸면서도 느낌 좋다. 옛날보다는 조금 느낌 있게 똥을 쌀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여기도 보십시오. 그림들. 자국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인들이 선망을 하는 아시아풍 그림을 그리는 도기도 있었고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실용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대량 생산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막 집 지을 때보다 이런 타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 없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겠죠. 이걸로 이제 장사, 실제 진짜 장사는 요걸. 고급 물건은 이렇게, 적은 물건은 이렇게. 여러분, 그 자동차도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일본의 도요다가, 넥서스요?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일본의 그 고급 자동차는 한동안 돈을 못 벌었대요. 돈을 못 벌었는데 왜 그 고급 자동차를 만들었냐면 우리는 대중 자동차만 만드는 거가 아니라 고급 자동차도 만든다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고급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가 만든 대중차 이러면서 구입을 한대요. 그 근래는 좀 그것도 좀 팔린 고급 자동차 브랜드도 많이 올라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 근데 그 모방을 해서 요즘에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일반 그럼 대중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고급 브랜드도 만듭니다. 해가지고 제네시스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류법을 해서 고급 도기 형태로 만들어서 유럽 여러분 중국 자기나 일본 자기 뭐 고급 비스무리한 거 우리도 만듭니다.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걸 만드니까 이런 타일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타일을 다 팔리면 이런 거. 이중 시장을 잘 공략을 해야 돼요. 고급 시장을 공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버는 돈은 저쪽에서 버는 그런 거. 아, 이런 것도 많이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현대차가 잘 나가는 이유가 요 개념 잘 짜가지고 제네시스가 요즘에 미국에 좀 팔리게 되면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또 항상 자동차 팍 올라가고 있대요. 이런 거 잘해야 돼. 삼성은 삼성도 잘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네덜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판매 기술, 전략, 또 CEO분들 계시면 이런 것들 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자기가 등장하게 돼요. 어디서? 이 독일 마이센이라는 데서. 이 작은 마을인데 여기 영주가 자기에 미쳐있는 사람. 나 자기 만들고 싶어. 자기를 어떻게 만드냐?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젊은 사람이 등장해. 그 젊은 사람이 저 자기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만들 수 있어? 그럼 내가 돈 투자할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뭐 독일 마이센에서 자기가 작슨의 선지부라는 아우구스트 2세는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 베튼거를 지원하여 1708년 백제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을 지원합니다. 연금술사예요. 옛날에 연금술사는 뭘 만들어서 하겠죠? 뭐 제대로 해가지고 금 만든답니다. 금. 근데 금을 결국 만들지 못했는데 이거 웬걸이야. 그 유명한 자기, 중국 자기, 일본 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근데 이 물이 진짜 백자를 만드는데 성공했어. 이때부터 어떻게 돼? 유럽의 백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게 1708년 백자가 딱 등장하는데 이 유럽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인 기록으로 성분조사 딱 해서 한번 만들고 우연치 않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여기다 조금 뭘 첨가한다면 요걸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 조선 도자기들은 문제점은 뭐냐? 조선 도자기 기록들로 나와요. 요가 5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살아남고 5개는 불타다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따져서 이거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운이 안 좋으면 부서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조선의 백자가 어쩌고저쩌는 건 약간 허풍이 많이 낀 이야기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대중자기로서 올라가는 건 결국 18세기 후반이 중후반 때나 가야지 일반 중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기로서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갖추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정말 일부 계층들만 사용하는 자기밖에 안 됐어요. 왜? 생산량을 그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자기가 한번 딱 생산되다 보니까 그뒤부터 이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성분도 자기들이 딱딱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실패율도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18세기 중반이 되면 유럽에서도 웬만하면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랑 유럽이랑 청아백자를 처음 제작한 시기는 차이가 날지언정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가면은 유럽이나 조선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도 할 말은 있어요. 왜? 대중적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문화까지도 명나라 때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 그게 참 아쉽고 기술자를 너무 천대하고 그 기술자마저도 그런 기록이나 내용들을 그냥 대충 짐작으로 대리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 반면에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화학 분야에서 굉장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화학이 대략 짐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제작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넣어봐 했는데 성공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화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부각받는 이유가 그런 걸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쵸 저는. 근데 이런 식의 기술자들이 연금술을 이용해가지고 백자가 생겨. 이겁니다 이거. 1725년에 만드는 청아백자. 근데 어떤 게 강이고 어떤 게 델프트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자기예요. 이제 지를 딱 땡땡 만져보니까 자기 수준. 요게 마이센이고 요게 강이지입니다. 그림이나 형태도 거의 똑같고 내부도 똑같은데 물론 그림을 보면 여기는 중국 품으로서 중국인들이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고 그린 느낌이 딱 나는데 요 그림은 모범왕 티가 딱 나요.
그래서 뭔가 뭐 천연법이라고 하는 농단기법도 그냥 이게 왜 여기 들어 농단기법이 필요하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농담 씩씩이라는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띵띵거리는 이 자기의 느낌 있잖아. 단단한. 요거는 자기다. 이들도 여기서부터 성분을 볼 때 이미 독이라는 걸 여러 번 만져봤기 때문에 이런 독이들을 여러 번 만져보고 이것도 자기네들도 얼마나 진가 따졌겠습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 만든 델프트 독인데 이게 중국 자기인데 뭐 사기꾼 없겠어요? 사기꾼 있겠어요? 사기꾼들이 아 이거 가격이 어 델프트 독이랑 유럽 아니, 중국 자기랑 10배 20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 이렇게 팔고 하는데 뭐 느낌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이에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독이는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결국에 마이센이 여기서 요거를 자기라 인정하는 건 뭘 뜻하냐? 자기네들이 이거 볼 때 질적으로나 뭘로 볼 때 전부 중국 자기 못지않는 수준이다. 이건 자기다. 백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기존의 모양에 그냥 바깥에서 볼 때만 이미테이션한 물건이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 모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중국 도자기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 이게 마이센 청화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유럽에서도 드디어 청화백제가 진정한 청화백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시간 싸움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다? 시간 싸움이? 유럽에서 이 자기를 얼마나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느냐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마이센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마이센만 몰리다가 여러 다른 국가의 그 우두머리 대장들도 권력자들도 야 네덜란드 야 독일이 만들었다는데 우리 못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뭐 어디야 영국 뭐 어찌고 전부 다 이제 자기를 만들죠. 왜 이 기술들이 여기다 들어간 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이 고령토 성분을 인위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실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영국에서는 본 차이나라고 하는 자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성분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1728년에서 1730년 사이에 제작된 일본식 마이센 자기. 일본식 자기, 일본식 독이가 아니에요. 자기. 1725년 제작된 중국 풍경기 자기 마이센 자기. 이 마이센 자기인데 중국식 이거 중국식 기형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림이나 이것들이 컬러풀한 이 그림들이 중국과는 조금 달라요. 색감 같은 게 유럽 풍을 더 많이 넣은 중국식 자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센에서 점차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자국 내에서 유럽과 일본의 중국과 일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질과 그림을 지니고 있는 자기들을 생산해서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유럽에서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의 일반화, 대중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기 우리가 제작하는 도자기가 뭐냐? 달 항아리였다는 사실. 물론 달 항아리 지금의 뭐 미감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적인 미감, 현대 미술적인 감각으로 볼 때 개성적인 막 그걸 보고 있지만 단순히 도자기 질과 균형미, 좌우를 할 수 있는 실용성 그게 볼 때는 이런 그릇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이런 그릇들은 이미 언제 달 항아리 만드는 시점에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너무 그 교육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조선백자나 조선 후기에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하도록 할게요. 예.